근데 친환경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얘랑 차이가 뭐예요?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 지장 템은 바로 아로마티카의 설거지 비누입니다. 지금 들어있나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인데 저 이거 처음에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PD님이 저한테 설거지바 가져가라고 여기 책상 밑에 있다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열어보니까 책이 나온 거예요. 책이 아니라 이게 제품 패키지고 이것도 다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의 오늘의 지장템입니다. 사용감이 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사용을 해봤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당연합니다. 제가 네. 썼습니다. 이건 샴푸바고 이거는 이제 거품을 내는 거품망이라고 하죠. 거품망이 들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본 설거지 비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샴푸바처럼 요만한 크기였는데 네, 저희가 사이좋게 나눠 쓰느라 이렇게 조금 작아진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게 비누처럼 생긴 게 거품이 잘 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원래 샴푸바를 쓰던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거품망이 조금 남아 돌아가지고 거품망을 네. 써서 설거지 비누를 사용을 했는데 적당히 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액체 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펌핑을 하면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거품의 양이 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거품이 살짝 모자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쓰다가 다시 비누칠을 하고 또 비누칠을 하고 한 두 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뭐요? 아니, 궁금하게 하세요. 액체 세제 원래 정석 사용법. 원래는 물 1L에 세제 뭐 1g? 아. 1.5g? 그 정도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양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펌프 두 번 하면은 네. 영양이 넘치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환경오염의 주범이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세제에 과대 사용하셨어요. 네.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쓸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에도 좋고 네. 환경에도 좋고 네. 네. 세정력 같은 건 어떠셨어요? 아, 저는 세정력도 괜찮았어요. 기름이 묻은 후라이팬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라면 든 냄비라든지. 라면 드셨구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잘 씻기고 뽀득뽀득하게 잘 씻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처음 받아서 가져간 날에 마침 제가 순댓국을 먹었어요. 순댓국 되게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 기름때가 과연 잘 닦일까 좀 반신반의하면서 얘를 딱 꺼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썼는데 딱 만져봤을 때 뽀득뽀득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세정력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무향. 저는 설거지할 때 하나 재미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하나 재미 중에 하나는 집에서 쓰는 세제가 레몬향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괜히 좀 상쾌한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향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가? 좀 쉽긴 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왜 향이 없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성분을 보니까 향기를 내는 화학 성분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뭐 로즈마리 네. 잎 정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럼 여기 조금 박혀있는 약간 갈색의 것들이 맞아요. 로즈마리인 거예요? 이 아로마티카에서 다른 화장품을 만들면서 로즈마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잎이 남아서 네.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버린 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뭐 재사용 같은 그런 게 됐네요. 여기에 또 의외의 성분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들어갔길래? 여기 비누가 네. 살짝 달콤하게 네. 설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설탕이요? 저희가 먹을 것도 아닌데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설탕같이 조금 달달한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은 거품이 더 풍성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비밀이 있구나. 맞아요. 찾아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 혹시 이 설거지 비누 말고 예전에 소개했던 샴푸바 같은 데도 설탕이 들어가 있나요? 아, 이렇게 여기에 띄우겠습니다. 설거지 비누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원래는 120g이었는데 네. 120g에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한 요만한 거에 만 원 정도 아, 그렇죠, 그렇죠. 하면 싼 가격은 아니네요, 사실. 아. 제가 다른 브랜드 거를 좀 찾아봤는데 뭐 3,000원대도 있고 요거에 한 반값 정도 되는 5,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조금 특별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또 설거지 비누들이 성분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친환경 설거지 네. 비누라도 뭐 자연유래 성분이 더 들어가면 좀 더 비싸지고 비건 인증을 받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비싸지고 근데 뭐가 지금 새로 왔어요? 제가 쓰는 건 아니고 네. 회사에서 쓰던 액체 주방 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친환경 마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친환경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환경에 좋은 거 아니에요? 얘랑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친환경이긴 친환경인데 네. 이렇게 국내에서 친환경 마크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뭐 금지 화학약품을 안 넣는다던가 특정 화학약품을 기준치 이하로 넣으면은 친환경 마크가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환경이 엄청 좋다 약간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좀 더 성분을 살펴보면서 친환경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잖아요. 아, 그 거품을 나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물을 되게 많이 오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품이 뭐를 막을까요? 물에 떠있잖아요. 햇빛이랑 산소? 아, 맞습니다. 그 자정 능력은 물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분해 능력을 방해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런 일반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15% 그렇게 들어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친환경,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에는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덜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좋겠죠. 네, 이 설거지 비누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혹시 반개 찍어도 되나요? 반개는 반개 없습니다. 아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직접 써보니까 세정력도 괜찮고 거품도 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가격대가 있다는 게 살짝 감점 요소였고 이제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액체 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너무 말이 긴. 아, 저는 비싸도 오래 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찍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고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싹 걸어놓으면은 밑에 바닥에 곰팡이도 없고 깔끔하거든요. 이 설거지 비누는 한 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우리 지장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그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한번 염력. 귀여워. 귀여워.